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도보행진 2일차 함께 걷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의도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유족들과 가족들은 이제 광화문 광장을 향해서 현재 마포대교 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분들 중에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는 분이 있는데요. 잠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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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입니다. 네. 어디부터 함께 오셨나요? 저는 뭐 여의도 공원부터 네. 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석 어머님과 함께 손도 꼭 붙잡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잘 평소에 알던 사이신가요? 제가 광화문 24일 단식할 때 유가족 아빠 두 분이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예. 예, 영석이 아빠, 민우 아빠 이렇게 있었는데 영석이 아빠는 지금도 광화문 지킴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영석이 엄마가 영석이 사진 걸고 걷길래 제가 좀 걷고 걸고 걷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한 손에는 영석 어머님 손을 또 목에는 영석 군 영정 사진을 대신 걷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제부터 굉장히 힘들게 이곳까지 왔는데 정치인으로서 이걸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시고 또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행령은 사실상 특이 활동을 가로막는 통제령이고요. 이것은 뭐 당연히 유가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는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돈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상조사 하는 것이 먼저이고 지금 마치 돈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좀 우롱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려울 때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게 뭐 저는 그냥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나왔고요. 영석 엄마랑 지금 걷고 있어요. 네, 지금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그 도보행진 행렬단이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잠깐 소리가 크게 들렸었는데요. 그 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상위법이 세월호 특별법이고 그 상위법 정신에 맞게 시행령은 짜져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위반한 시행령이거든요. 사실상 공무원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 그런다면 설령 그것이 진실이랄지라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세월호 조사 특위에서 만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는 것이 이후에 오해 소지도 없고 그리고 유가족들도 그렇게 해야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은 좀 안 되는 거죠.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안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원래 법을 만들고 시행령은 정부에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구조도 못했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이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 특위에서 만든 시행령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하는 순간 일은 더 꼬이게 돼 있죠. 네.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는가? 박주민 변호사, 그 유족 법률 지원단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뭔가를 덮기 위한 시행령안이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시행령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처, 세월호 조사특위 사무처 제가 처음부터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사무처 직원들 실무라인을 정부가 장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안을 만들거나 기한을 하거나 무슨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것이 다 정부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그 만들었던 시행령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정부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수용했으면.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옆에 계시는 영석 어머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 진행상은 잠깐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진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영석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고, 그리고 영석군의 영정사진을 대신 목에 건 정청래 의원님이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다른 유가족분들께서 삭발을 또 하셨습니다. 그 삭발의 의미가 정말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유가족분들이 삭발을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점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잃은 엄마들, 아빠들이 오죽하면 삭발까지 하겠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행렬의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세월의 일주기를 앞두고 뭐 보상액이 얼마다 이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지, 그것을 초안하고 발표한 공무원들은 과연 엄마 아빠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정부 시행령안 입법 예고 기간이 내일이고, 이제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또. 가족들이 더 나서기 전에 저 같은 정치인들이 이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도,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가족분들 도보행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 7월 그 여름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이 다리를 똑같이 건너셨고, 2월에는 진도 팽목항으로 또 선체 인양 촉구를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런데 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통례 의원께서는 나오셨지만 그런 다른 점들도 유가족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이하경 의원, 전해철, 남윤순 뭐 의원들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네. 그럼 뭐 이분들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도보로 광화문까지 걷고 있습니다. 예. 걷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거의 마포대교의 중간을 거의 건너서 이제 광화문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행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혹은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있다면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잃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삭발까지 하는 초유의 일이 계속 시리즈처럼 계속되고 있어요. 이 종지부를 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유가족들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울면서 했던 약속 지키면 돼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언제든지 만나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1년도 다 되고 하니 유가족들 만나셔야죠. 만나서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4월 16일 이전에 유가족들 좀 대통령이 만나서 유가족들의 이 피 끓는 절규 이걸 좀 듣고 본인이 좀 유가족들에게 정말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계속 영석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흡사 정청래 의원이 계속 대신 말을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영석 어머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직 피지도 못한 애들 전 세계적으로 인권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외면했던 건 정부에서만 외면한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들 다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렇게 정부에 배신당한다든가 배반당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에서 다 구해줄 거라고 믿었었고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사고에서 참사까지 가지 않았어야 했지만 욕심 많은 어른들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피지도 못해보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헬기가 왔어. 다 구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지켜보면서 놓쳤다는 부모의 죄책감, 어른의 죄책감, 그걸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만, 그리고 돈으로만 덮으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진심이 뭔지를 모르십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제대로 열고 귀를 제대로 열고 눈을 제대로 뜬다면 이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지나가가지고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거 지금까지 와서 몇백 명씩 사람이 죽고 나가는데도 그저 대충해서 언론 사건을 덮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도 근본적인 걸 해결 못합니다. 이 일이 또 지나면 분명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생명을 가지고 또 돈 자랑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러선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식, 그리고 내 국민, 그리고 이 생명 모두 중요합니다. 다 예쁘게 키우고 사랑스럽게 키웠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다 표현합니까? 부모님이 해줄 몫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에 맞춰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춰서, 젖먹이 애한테 지금 당장 기저귀를 갈아줄 텐데 자꾸 그냥 옷 입고 나가자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거기에 맞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꼭 해줘야 될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해줄지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리고 국민 두 번 죽이고 자식 두 번 죽이고 그 부모 또 두 번 죽이고 그 또한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돈으로 얼마나 해주려고요? 어? 이 부모들한테 얼마나 해주려고 이렇게 맨날 국민 돈 가지고 장난질합니까? 국민들 이제 다 압니다. 국민 돈이 자기 돈입니까? 언제 국민 돈 쓸 때 우리한테 물어봤습니까? 무엇을 잘했다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 그 아픈 마음은 읽어주지 않고 돈으로만 합니까? 돈 중요하죠. 중요하지. 당연히 씨를 말랐는데 국민이 죽었는데 그리고 국민이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데 그 중요한 대답 그렇게 해주기 힘듭니까? 돈 문제는 그렇게 금방 해주고 돈은 왜? 네 돈 아니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세월호에 실종자가 9명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매일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닙니다. 온 사방, 온 천지를, 천국을 그런 마음을 읽어야지 왜 자꾸 국민들을 울립니까? 나는 안 당했으니까 괜찮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민을 포기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희가 바라는 게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기들 데려갈 때 우리한테 허락받고 다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마음 태우면서 거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깨달으시군요. 저희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당했을 뿐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한 번이나 용기 있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밝혀주십시오.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사고, 사건, 참사까지 모든 사건에 있을 때 어느 부모가 이렇게 나와서 해줬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애들을 수장시키는 걸 다 봤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하지만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야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지 않을까. 그 차디찬 바다에 아직도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아직도 우리는 그냥 4월 16일 그대로입니다. 뭔가 바뀌고 바꿔주려고요. 애들한테 좀 미안한 거 그리고 덜 부끄럽고 부모로 어른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가고 싶습니다. 다듬어야 되고 뽑아줘야 되고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낙엽 떨어질 때마다 네. 눈 있을 때마다 다 치워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오. 제게 네. 바다에 있는 우리 실종자 가족 9분 꼭 꺼내주십시오. 무트로 인양해서 실종자 수습이 되도록 꼭 해주십시오. 시행령 폐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를 인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절히. 병석 어머님의 고 우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어머님의 간절한 얘기, 절절한 심정을 듣는 와중에 마포대교를 이제 거의 다 걷고 광화문으로 이제 다시 향하는 그 행진 대열 속으로 저희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대교 위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참여하는 국민들과 유가족, 그중에 정청래 해정치연합 의원과 명석 어머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 카메라를 중계차로 돌리겠습니다.